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오늘 역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안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국가기관에서 긴급히 올라오는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슈는 제가 바로 유튜브로 영상 올리는데, 오늘은 사이버고시센터 인사혁신처에서 여러분들 시험 원서 접수 알림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뭐 국가직 9급, 7급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서 공무원 시험을 응시 못하는 경우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인사혁신처 공식 홈페이지죠. 이 원서 접수하는 곳인데 여기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을 하시고, 오늘 사이버 국가고시 홈페이지 개편됐다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으면서 원서 접수 시작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게 하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알람 모양 있죠. 뭐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이렇게 5급도 있는데, 이 알람 모양을 로그인 하신 다음에 누르면은 동의 여부 체크가 나와요.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 체크, 예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은 원서 접수 1일차 문자 메시지 1회 발송, 9급 국가직 같은 경우에 2월 9일에 발송이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소리 모양 누르고 예 누르고 저장,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9일에 문자 알림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